김경래 최강 시사. 추미애 윤석열 갈등을 두고 진흙탕 싸움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. 실제로 보기에 딱 이전 투구니까요. 장관이든 총장이든 본질적으로 공무원에 불과한데 이 공무원들이 위아래도 없고 임명권자도 없고 국민도 없고 서로 멱살만 잡지 않았을 뿐이지 드자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도 사안의 본질을 다시 떠올리려면 오래된 기억들을 좀 더듬어 봐야 합니다. 오래된 미래, 검찰개혁. 복잡한 얘기지만 제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과도한 권력을 어떻게 나누고 제어할 수 있느냐입니다. 기소권, 수사권, 재량권, 독점권, 영장청구권. 마치 무협영화에서 호권과 사권, 당랑권에 치권, 영춘권, 태극권까지 통달한 무림의 범접할 수 없는 제1고수에 해당하지요. 검찰이요. 이 무림 제1고수의 모든 권법을 합치면 아마 검찰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겁니다. 검찰개혁은 역대 정권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고 사실 진지하게 추진된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. 그럼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진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모두 검찰개혁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느냐. 예컨대 아들 병역 문제와 같은 논란을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으로 볼 수 있느냐. 일부는 그러하고 또 일부는 무리죠. 그렇다면 지금 검사들의 행동은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반개혁을 위한 반동인가. 일부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행동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입니다. 그래서 당연히 멋있어 보여야 하는 검사들의 이른바 자리를 건 저항이 영 마뜩 찬습니다. 가까이서 보느냐 멀리서 보느냐 나무를 보느냐 숲을 보느냐 1년을 보느냐 10년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다만 한 가지 불길한 건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쳐내든 검사들이 이른바 검난에서 승리를 하든 만족할 만한 검찰개혁을 이루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입니다. 12월 1일 화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시작합니다.